같은 방에서 자나 봐. 예? 와 미쳤어. 와 그게 뭐야? 계속 이두바. 얘들아 고맙다. 우리 집이 깨끗한 건 강아지 덕분이야. 고맙다. 우리 집이 더러워지는 건 다 너 덕분이야. 더러워졌길래 비로소 이렇게 깨끗해진 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? 너무 부정적이야. 더러워지는 그 주체 자체를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더러워질 수 없게. 심심해서 영화를 보는 거야 얘들아. 눈 짜서 계약 뭐야? 인간 중독? 그것도 야 라고 담요 없어요? 담요? 너무 부끄러워서 이불 덮고 보고 싶은데. 아 두둥 진짜 야동? 두둥 야동이 아니야. 왜 왜? 야식구는 영화를 보는 거지. 야동을 보는 거 아니야. 나 처음 보는데 어떡해. 야 너는 이거 보자는데 오빠들이 보자는데 그냥 냉큼 보는 것도 웃기다. 그럼 야 너네 왜 이렇게 아저씨가 있냐? 지가 알아서 하겠지. 너 뭐하다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야? 나? 진짜 김 뭐냐 걔 형? 야 우리 야한 영화 불러. 야한 영화 추천해드리 369. 아 369가 아니야. 369 안녕하세요 야하긴 하다 이름이. 야 3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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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말이 얘들아 아니 혹시 아, 결혼할 때 했다고. 아 내가 보리는 깜빡했네. 손내부터 이거 뭐야? 저거 야해. 아 야하다기보다 야 그 상 그 뭐냐 365일 가자. 그거 진짜 섹시. 근데 노출이 있어. 어 근데 어 그래? 너 시리즈 몇 뽑았어? 나 사실 스토리를 몰라? 엑기스만 봐서. 아 나던데. 봤어? 저거 어때? 야스라이프 아무도 아니야. 나 처음인데 어떡해. 근데 나는 이제 성인 영화 안 좋아하는데 등산의 목적 저런 거 재밌어. 저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. 야 진짜 너 너무 이상하다. 그래? 난 그럼 모럴 섹스 저거 위에 해줘. 모럴 섹스 아니잖아. 왜 맘대로 읽어. 와 나 진짜 와 진짜 눈이 어떻게 됐나? 미쳤네. 이거 어때? 그 시절 우리가 아야 집에 아이 365 세 개 다 봤어? 엑기스만 다 봤죠. 그러니까 세 개를 세 개를? 뭐가 제일 죽여? 뭐가 제일 죽여? 아 버림차도 야하다 애가. 진짜 커. 근본으로 가야죠. 역시 1탄을 뛰어넘는 2탄은 없어. 엑기스만 보자. 좋아해 진짜.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좋아해. 약간 남자가 완전 맞춰. 근데 영화는 초반만 보면 되긴 해. 좀 보고 스토리 안 보고 뒤에 보면 다 이해돼. 집중해. 야, 얘 벌써부터 엉덩이 같아, 저게. 어? 그냥 막 뛰자. 내가 써먹으라. 과거 아니야, 과거? 야, 이게 개섹시! 그지? 응? 아, 처음 본 장면이야. 에이, 엑기스만 봤다며. 나 하고 하면 옷 다 벗고 시작할 때부터 봤어. 아니, 근데 지금 이 비행기에서 어떻게 섹시해? 아, 봐봐. 한번 봐봐. 어? 나 저 발가락도 못 해. 뭐야? 해야해. 표정 봐. 여기서 아 근데 나 진짜 역겨운 게 근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하면서 너 관찰하는 너 진짜 역겹다. 아니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야? 전 지금 조용해봐. 조용해봐. 왜? 네? 어 원래 아 미안해. 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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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옆에 무슨 가이드가 야 설명하잖아. 나 GP가 유명한 개혁 같은데? 결국 엑스라이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당해서 보는 거 아니야. 아니지. 강제로 당한 거예요 저게? 그 감정이야. 여자 표정도 너무 좋아서 저렇게 나오는 감정. 장난해? 다시 본다고? 아니 표정이 안 좋았잖아. 야 어떻게 안 좋은
진짜 좋으면 저렇게 눕는다. 뭐 지금 너 아 아 너는 만족 못 시켜봤지. 너 만족 못 시켜봤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 너 만족 못 시켜봤지. 장난 아니야. 재열이는 재열이로 그러. 아 지만 지만 미안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. 그거 딱 근데 아니 이게 제일 짧은 거는 뭐 정국이냐 하는데 왜? 너가 더 나빠. 야, 작지 않아. 안 작아. 여자는 자고 골반인. 아니 근데 이게 영화를 보는 게 맞아? 이런 스토리를 알 수가 없잖아. 아, 너 혼자 뭐 진짜 전장 빼고 앉아 있어. 아니 왜냐면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야지 그 장면에서 더 뭘. 아, 그렇네. 이 새끼 스토리 춘다. 나왔다. 야, 너 스토리. 너 AV 보지? 형수를 범했습니다. 막 이런 거 보지. 게임을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게임을 보네. 아니 영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. 막 이런 거 보지. 신동구가 뭐 맞지? 그거 봤지? 뭐? Do you want to know why you're here or not? 저거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. 뭐? 안 해줌. 아 좀 조용히 좀 해. 와 어떻게 된 거야? 이두바 저 가슴털 어떤데? 개 좋아. 개 좋아? 개 섹시. 가슴털 없는데? 아 알았다 이 새끼 좀 덜겠다. 아 우리가 넘겨봤잖아. 무슨 계기로? 무슨 계기로? 뭐야? 아니 뭐라고? 왜 그러는데? 내가 왜 중요해? 와! 와! 미쳤다! 와, 재택은 봐. 근데 우리 자연스럽게 이거 보링이랑 보는 게 맞냐? 몰라. 보링 안 부끄러워? 뭐가 부끄러워요? 자, 성인이잖아. 아니야, 22살이라고 했냐? 21살도 아니고 22살이라고 했냐? 아! 재현아. 아, 좀 그러잖아! 아이! 아이, 좀! 아 진짜 하나도 아니야. 아, 만져봐. 아, 한 개도 아니야. 아, 뒤에서 누가 노크해가지고 본 거야? 나 자꾸 톡톡 치더라고. 아니, 누가 오해할 수 있는데. 아, 워낙... 베이비 투미. 베이비 걸. 어 여자도 오케이. 안철부절 못해.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혼자. 어 절묘하게 안 나온다. 와 X나 스마 플레이 내 분야야. 모르겠는데. 우와. 와 X 뭐라고. 기둥이 닮았는데. 아니 우리 좀 깨져보세요. 여자 마인드로 진짜. 아. 뭐 뭔지 말해. 눈 동그라진 거 봐, 작은 눈이. 오? 작은 눈이. 오? 내가 스토리 알아야지. 와! 왜 그러지? 왜 갑자기 애들 뭐? 야 이게 생각보다 적나라다. 와 와. 전국에 빠져. 와 10kg 살. 와 10kg 빠졌다. 이 장면 하이라이트 아니야? 이 장면 안 봤어? 봤는데 왜 이렇게 시시하지? 시시하다고 이게? 아니 막상 실제로 하니까 그렇지. 너무 적나라인데? 혼자 타임 와서 지금 방에 육지로 혼자 간다. 저렇게 간다고? 근데 나 이제 신신해졌어. 나도. 너네 데이가 같이 혹시 같이 뭘 했어? 이게 왜 혼자 타임 왔어? 아, 축하한 거 아니지? 아 진짜 싫다. 아 다른 남자랑? 죽으면서 끝나네. 너 쉬지 않을까? 야 이 편 보자. 웃기지 마봐 웃기지 마. 어.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? 아 상관이 의심스러워. 재현아? 아 화장실 지금 타밍이 왜 돼? 아 나 진짜 배가 아파. 아까 술 먹었잖아. 핸드폰 가져갈게. 소리 좀 크게 키워서. 바지 갈아입으면 이상하다.
You're wrong. 너 무서워. 와, 씨, 누구야? 애기. 아, 왜 놓겨요? 왜 쪼는 건데? 아, 진짜 개별로. 몸도 맛이 변하는데. 아, 왜 놓겨? 진짜 놓겨. 아, 이건 아니지. 아, 네. 작품 좀더 갖춘 로튼 토마토 99점 됩니다. 어. 근데 뽀링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. 남자 4명 있었던 거. 얘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무시. 나도 가야지 좀. 엥? 왜? 왜요? 조끼니 좀 입고 왜? 아, 나 쉬 좀 하고 올게. 맞아? 야, 재밌다. 난 오늘 주말 약속이 있어가지고 벌써? 가봐야 돼, 저녁 약속이라. 얘는 집에 잘 없어. 야, 왜 보냐? 난 맨날 들어와서 청소는 다 하잖아. 너네 뭐 하죠? 청소하잖아, 전 자는데 심지어. 미안해, 이랬다. 어쨌든 나 그 청첩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볼게. 재밌게 놀고 있어. 안녕. 간다. 바이 바이. 이제 뭐 해요? 보세요? 아, 진짜? 촬영해야 돼? 블랙립 지금 갈 거야. 지금 간다고? 너도 촬영해야 된다는데, 제이가. 갑자기요? 지금 8시인데? 응. 둘이 뭐 하라고요? 아, 뭐야? 개다방. 약간 좀 이상하네. 싫어요. 둘이서 집에서 뭐 하라고요? 아니, 재월아, 너무 타이밍이 이상한 거야. 좀 야만? 아니, 진짜 아니, 이상한 영화를 보고. 뭐 짰어요, 둘이서? 가기로? 집에? 지금 전화 와서 가야 돼. 나 갔다 와요. 잘 것 같은데. 아, 촬영하고 갔다 와요. 아, 개오빠야. 야, 나 진짜 가? 어, 나 할게. 진짜로? 뭐지? 몰카인가 또? 나 일찍 끝나면 바로 올게. 야, 둘이 그 뭐 야한 영화 갔다고 뭐 그... 아니지? 나 빨리 올 수도 있어. 혹시 몰라? 무슨 말이야, 혹시? 아니야. 갈게. 아, 갔다 갈게. 어. 응. 카톡을 왜 해? 어? 나 불씨에 올 건데? 아니야. 카톡 하고 와. 아, 그니까 그 비밀번호 천천히 쳐줘. 무슨 말 진짜? 왜 그렇게 봐? 뭘? 봐봐. 도와줘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